네, 안녕하세요. 실버바인 대계열 서버 설계 리뷰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할 강성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넓네요. 제가 이런 곳에서 발표한 적이 없어서.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고요. 그 몇 년째 존재만 하는 사이트를 주로 하고 요즘은 트위터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브캣에서는 마비노기 듀얼 라이브를 했었고요. 지금은 실버바인 서버 엔진 2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해서 이제 이 서버 엔진은 데브캣 거의 모든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서버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칼루아라고 하는 누아 타입 체커를 만들어서 NDC에 두 번 나갔었는데요. 이런 그 짤방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회사 이것저것 회사 바깥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러스트에서 옛날에 이제 좀 유명한 라이브러리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바빠서 그렇게 많이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칼루아도 러스트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IAI라는 이상한 것을 만들기도 했고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그리고 IOCCC라고 이상한 C코드를 짜는 대회에서 입상 비스부리한 걸 하기도 했고 리듬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고 IRC 네트워크도 IRC 아직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IRC 네트워크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기열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멈춤이라는 그 표지판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발표의 아이덴티티로 삼으려고 했는데 좀 찾아보다가 옆에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북한이 이런 표지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 최근에 큼지막한 런칭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대기열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구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열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고 장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대기열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표는 오랜만에 보는데 행운을 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기열을 왜 만드나요? 한 서버에 들어올 수 있는 동시 접속자, 즉 동접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동접을 늘리려면 당연히 서버를 늘려야겠죠. 근데 서버를 늘리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더 들여보내면 서버가 터지고 아무도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접속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이제 옛날 온라인 게임을 생각해보시면 서버 목록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고 이 서버들이 이제 혼잡한지 덜 혼잡한지가 시각적으로 그 사용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온라인 게임은 요즘의 모바일 게임은 그렇진 않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서버군이 있는 게임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기에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단일한 하나의 서버로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안에서 뭐 서버가 확장될 수도 있는데 이 사항 전체가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이제 서버 목록을 보여주고 자 이제 이 서버들 중에서 덜 붐비는 것을 알아서 찾아가 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이 서버군과 사용자 사이에 서서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기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기열이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 왜 모든 모바일 게임이 대기열을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제가 이거를 작년 10월인가 그쯤에 사내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기열은 근본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열이 사용자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왜 대기열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하고 짜증만 내게 되겠죠. 특히 이제 간단한 캐주얼 게임 같은 데서 대기열이 튀어나오면 거의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기열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사용자가 많이 들어올 것은 확실한데 근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황. 예를 들어서 런칭 직후나 아니면 대형 이벤트 직후 그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장르 특성상 예를 들어서 MMORPG가 그런데요. 그 게임 자체의 특성과 그 서버 확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버 확장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결이 무엇이고 왜 만드는지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대기열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뜩이나 바쁜 게임 서버에 부하를 더 주지 않고서 사용자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게임 서버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게 좋겠죠. 그리고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기다리던 사람이 먼저 통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3번은 1번, 2번과는 달리 좀 이제 하드 리퀘어먼트는 아닙니다. 이제 조금 뒤집힌다고 사용자들이 이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자주 일어나면 사용자들에게 이제 불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기다릴 이유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자 수나 예상 대기 시간을 보여줘서 기다릴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도출되는 결정들이 있어요. 우선 1번과 2번을 합쳐놓으면 게임 서버와 대결 서버를 논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독립적으로 분리를 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서버가 이론적으로는 대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용 서버를 두자. 그리고 가능하면 망분리도 같이 진행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의 시사점은 대기 중인 사용자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이제 사용자들은 계속 이제 그 접속을 시도를 하고 게임 서버는 그냥 필요할 때 이제 자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그냥 들여 보내주면 돼요. 근데 이런 조건이 있지 않고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표라고 불리는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을 합치면 대기열 전체가 공유하는 상태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전체 설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약이 있습니다. 모든 대기자를 전부 다 기록해서 대기열에서 들고 있다거나 또는 가장 오래된 대기자만 기록하는 구조죠. 그래서 1번은 그 대기자 사이의 순서가 상태 일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어있는 이 네모나게 쓰여있는 대기표는 사실 별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랜덤한 문자열로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2번에 보시면 대기열의 상태 안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즉 대기표가 순서를 담아야 되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뭐 편의상 증가하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대결을 통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결을 통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에서 대기표가 사라지거나 통과 순번이 바뀌게 되겠고요. 대결에 새로 사용자가 진입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제 상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번과 2번이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대기열을 통과를 해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지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대기열에서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번의 경우에는 대기열에서 사용자가 빠질 때 이론적으로 그것을 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2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상태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방법에는 다 장단이 있어요. 대기자를 모두 다 기록하면 이론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열에서 이제 사용자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용자 연결이 끊기거나 폰이 이제 뭐 죽거나 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못 알겠죠. 그래도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대기자 수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고 대신에 상태가 좀 커지고 동기화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한편 가장 오래된 대기자만 기록하는 방법은
대기자 수를 보통 과대 추산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 나가겠죠. 네. 대신에 이제 상태로 저장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숫자 두 개, 통과 순번과 허용 순 그 발급 순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기자 수가 정확해야 된다는 조건은 일단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 조건을 우리가 그 가지고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실버바인 대기열 서버에서는 2번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번은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 좀 더 다른 장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는데요. 아, 제가 목소리가 울리나요 혹시? 괜찮습니까? 네. 우선 여기에 보시면 CDN 아이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WS S3입니다. 뭐 다른 거에 써도 괜찮고요. 여기에서 대기열 서버 목록을 받아서 클라이언트는 이 중에서 랜덤하게 적절한 대기열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대기열 서버에 처음으로 접근하면 대기표 문자열을 받게 됩니다. 이 대기표 문자열에는 뭐 그 순번이라거나 언제까지 이제 유효한가, 유효 기간 그런 것들이 써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오파크 스트링, 그냥 의미 없는 문자열처럼 취급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문자열을 서버에 계속 보내가면서 포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게임 서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접을 모니터링 하다가 나는 더 사용자를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대기열 서버에게 피드백을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 피드백의 결과로 포잉을 하다가 대기열 서버한테 응답을 받게 돼요.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하면서 게임 서버에게 보낼 입장권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입장권도 이제 대기표랑 비슷하게 오파크 스트링입니다만 이제 자세한 정보는 이제 게임 서버가 해석을 해서 입장권을 검증하고 로그인에 성공해서 최종적으로 대기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만 그래서 개별 동작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이제 저희 설계에서 대기열은 다음으로 발급할 순번과 통과시킬 순번을 상태로 가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오면 사용자에게 순번을 발급해서 대기표로 전달합니다. 물론 대기표에는 이 숫자 순번 외에도 다른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발급시킬 순번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받은 대기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는 계속 대기열에 이제 포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번을 가지고 이제 통과 순번이랑 비교를 한 뒤에 이 경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포징을 하라고 놔두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몇 미만의 순번을 발급, 몇 미만의 순번을 통과 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데 사실 미만으로 하든 뭐 이하도 하든 이제 기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구현을 해보시다 보면 이게 의외로 버그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진입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통과 순번과 비교해서 들어가도 되면 대기열 서버는 입장권을 건네주고 게임 서버에 접속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가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게임 서버는 이렇게 발급받은 입장권을 잘 검증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입장권에 포함된 순번을 보고 그게 이미 사용되었는지 안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사용되었으면 이제 튕겨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입장권은 문자열이에요. 한번 발급된 문자열은 그냥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사용 공격이 가능해지는데 이제 입장권에 쓰여 있는 만료 기한을 보고 언제까지 이 순번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캐싱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재사용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동접을 보고 이제 대기열 서버에 피드백을 보내야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과정은 개념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통과 순번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게임 서버가 요청을 하면 대기열 서버가 피드백을 받아서 통과 순번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 결과로 사용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게임 서버의 동접이 변경됩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간 순번은 지금 15인데 지금 동접은 13만큼 올라갔어요. 즉 일반적으로 올라간 순번과 진입한 사용자 실제 사용자 수는 다릅니다.
일단 허수가 이 대기자 수에 허수가 섞여 있는 것도 있고 피드백 과정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접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이제 대결 압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많이 올려야 될까요? 너무 많이 올리면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높으면 서버가 터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 개의 동접에 근접하면 증가폭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여유가 있다고 칩시다 해도 보통 로그인 과정은 게임 서버에서 비싼 축에 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세션을 만든다거나 뭐 암호학적 인증을 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로그인이 너무 많으면 게임 서버의 다른 사용자들의 이제 쾌적하게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들여보내는 것도 좀 네, 좀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적게 올리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늘려? 하고 비평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의 그림이 나옵니다. 우선 대결 압력은 남은 동접에 비례합니다. 근데 남은 동접을 그대로 피드백하지는 않고 일정한 비례 상수를 곱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이 피드백 비율을 비율과 함께 이제 시간당 허용 진입이 있습니다. 이 시간당 허용 진입은 아무리 이제 동접에 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제 너무 빨리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가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피드백 비율은 역설적으로 사용자가 너무 느리게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비율이 없으면 시간당 허용 진입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접에 여유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일괄적으로 보수적으로 이 허용 진입을 낮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상수가 두 개 있는데요. 이 상수는 이제 로그인에 걸리는 시간이나 클라이언트의 특성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하 테스트 때 결정하고요. 그래도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고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상태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프로토콜 자체의 특성 때문에 상태가 다시 늘어나면 좀 곤란하겠죠. 그 웹 개발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HTTP에는 연결에는 상태가 없고 매번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문자열을 뭐 암호화를 하거나 뭐 암호학적 인증을 하거나 해서 쿠키와 같은 형태로 매번 요청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대결 프로토콜처럼 생겼죠. 그래서 웹 개발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게 대기표를 매번 보내고 암호학적인 방법으로 인증해서 자연스럽게 상태가 없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상태를 들고 있어야겠지만 뭐 대기표 좀 들고 있는다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으니까요. 덕분에 이렇게 줄이고 줄인 최소한의 상태는 가벼운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버바인 서버 엔진 2의 경우에는 이제 레디스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디스 정확하게는 AWS Elastic Cache를 사용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뭐 Memcached이나 뭐 심지어 이제 자체 서버나 그런 걸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결 프로토콜을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단도 진입적으로 말해봅시다. 대결이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별로 안 오시시네요. 네. 네, 제가 대결을 그렇게 잘 못 치기 때문에 지금 진짜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진지하게 말하면 이 설계에 단일 장애점, SPOF라고 많이 부르죠. 그거는 저장소예요. 즉 저장소가 죽으면 이 대결 전체가 멎습니다. 뭐 AWS 뭐 좋죠. 근데 좋긴 한데 AWS라고 하드웨어 장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근은 뭐 샤딩이라고 하죠. 횡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팬시하게 분산 합의 프로토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한 대기열의 조건 하나가 걸립니다. 사용자의 대기 순서와 진입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흔해져요. 이런 프로토콜, 이런 대안들을 사용하면. 근데 정도가 심하면 사용자들이 불평을 하고 이게 이제 언페어하다
그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은 없어야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대기업을 여러 개 두면 되지 않을까? 대기업 자체를 횡분화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너는 이 대기업에 있고 나는 이 대기업에 있는데 둘이 따로 돌기 때문에 너가 먼저 들어왔지만 좀 더 늦게 그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다행히도 하드웨어 장애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하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죽는 것에만 신경 쓰고 정말로 어쩌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고 스리스적 잘 넘어갈 수 있는 전문용어로 그레이스풀 폴백이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몇 개 들어볼 텐데요. 우선 이제 대기업 서버 목록을 외부에서 CDN에서 받아올 때 대기업을 안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 서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둘이 이제 클라이언트도 게임 서버도 대기업을 쓰지 않는 사실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장권을 검증하지 않고 로그인을 허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그 대기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후반기나 또는 이제 대기업이 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모종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편 대기열이 정말로 불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저장소가 불탈 수도 있고 대기열 서버가 불탈 수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사용자 그 클라이언트나 게임 서버가 보기에는 그냥 대기열이 불타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폴링을 하면 접속 장애가 계속 일어나겠죠. 당연히 게임 서버도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데 접속 장애가 계속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되면 둘 다 대기열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입장권 없이 접속하는 폴백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접속 장애가 해소되면 다시 이제 둘 다 서로 원래 절차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악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도 게임 서버도 서로 독립적으로 대기열 서버를 관찰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애가 대기열이 아니라 네트워크 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에는 둘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물지만 게임 서버와 대기열 서버 사이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으로 대기표를 발권받아서 로그인을 입장권을 발권받아서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고요. 게임 서버는 입장권을 검증하지는 않는데 입장권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로그인 할 때 이제 검증을 하지 않을 뿐. 반대로 클라이언트와 대기열 서버 사이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여러 번 시도해 보다가 이제 대기열 서버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근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입장권을 안 들고 로그인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보기에는 대기열 서버 멀쩡하게 있는데 너 공격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죠. 결국 로그인이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로그인을 한 번 더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네트워크 연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에게 이게 네트워크 이상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네,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게임 서버가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피드백이 계속 실패하면 대기열 서버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입장권이 들어오든 말든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대신에 피드백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다시 대기열 서버가 살아난 것으로 간주해서 원래 절차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기열이 죽는 문제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열을 좀 더 잘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만 준비해서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 최적화가 있어요.
앞에서 이 그림이 똑같은 게 한 번 나왔었죠. 그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설계에서 저장소에 내리는 명령은 딱 세 종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키 값 데이터베이스니까 특정 키에 대해서 값을 읽고 그리고 값 그 특정한 문자열로 값을 쓰고 그리고 값을 숫자로 취급해서 원자적으로 숫자 이제 일정한 숫자만큼 올리는 그런 세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같은 키에 값을 두 번 쓰면 뒤에 쓴 값만 남겠죠. 그리고 같은 키를 숫자 A랑 B만큼 두 번 증가시키는 것은 A 플러스 B를 한 번 증가시키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장소에 전달되는 대부분의 명령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합쳐주면 부하를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체, 어그리게이트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중간 서버예요. 근데 이게 이제 IDBMS나 뭐 비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많이 유용한데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제 레디스는 이미 메모리,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디스크 IO가 없어요. 중간 서버의 역할은 순전히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역할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면 레디스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게다가 중간 서버가 들어가면 이 중간 서버를 관리하는 부담도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서버가 스스로 명령을 합칠 수 있다면 중간 서버를 쓸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합치는 과정을 프리미티브로 생각을 하면 이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요청을 묻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일정 시간 저희의 구현에서는 이제 50ms 동안 들어온 모든 명령을 묶어서 묶어진 합쳐진 요청을 한꺼번에 이제 저장소에 보내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응답으로 받은 다음에 원래 요청들이 이제 N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N개의 요청들의 응답을 재구성해서 돌려주는 이 일련의 과정을 프리미티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서버에는 이런 거가 잘 없어요. 다행히도 실버바인 서버 엔진 2에는 인터럽트 브릿지라고 그 역할을 거의 비스무리하게 하는 프리미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대역폭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50ms마다 이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 레이턴시가 좀 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네트워크 연산은 뭐 50ms 정도 지연된다고 좀 그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되면 요청량과 무관하게 최대 허용 지연과 대기열 서버의 대수에 비례해서 이제 대역폭이 결정됩니다. 물론 최대 성능을 계산할 때는 이제 그 요청량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최대 성능은 대기열 서버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허용 처리량 곱하기 저장소가 얼마나 많은 대기열 서버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익이 있는데요. 간단한 구현으로도 저희는 초당 10만 요청을 버틸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해서 그 부하 테스트를 돌렸을 때는 그 초당 3만 요청까지는 돌려봤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당 10만 요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간단하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실 게임에서 필요로 하는 수치를 이미 크게 상회하는 결과였고 레디스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남아 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만족하고 이제 이 설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지금까지 대기자를 관리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대기 시간을 추정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의 설계를 생각해 보면 게임 서버로부터 피드백이 오는 것은 이산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피드백이 없으면 대기 시간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대기 시간을 추정하려면 이 피드백이 언제 오는지를 추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허용 순번이 증가하는 속도를 계측합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계측을 새로 하고요. 폴링할 때는 계측을 하진 않고 계측 이전에 계측되었던 속도와 피드백 후 지난 시간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서 있는 대기자 수를 가지고 대기 시간을 추정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온대요. 이건 좀 많이 과장된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피드백도 없는 구간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통과 속도는 지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드백과 피드백 사이에서는 언제나 감소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측된 값은 실제 대기 시간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닉스 계열에 보시면 이제 로드 에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현재 서버에 이제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이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트릭인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물론 로드 에버리지를 써보신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클라이언트 쪽에 가이드를 쓸 때는 1분 단위로 풀링을 해드리는 그 올림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계측은 항상 피드백과 동시에 일어나고 포잉을 할 때는 계측을 새로 하지 않고 계측 결과를 읽기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기열의 상태와 계측 결과를 묶어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장소 부하를 더 늘지 않고 대기열 시간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더 이거 그 앞에 제 그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더 쉽게 결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서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가능하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을 왜 만드나요? 넘치는 사용자를 막는 것보다는 다른 사용자가 빠지거나 서버가 충분히 확장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더 낫게 됩니다. 대결을 어떻게 만드나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또는 나간 대기자의 순번만 저장하고 암호학적 인증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주기적으로 포잉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결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조적으로 상태를 횡분할 수는 없지만 각 서버가 죽었을 경우에도 강건하게 동작하도록 미리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대결을 좀 더 잘 만들 수는 없을까요? 다양한 게 있지만 저장소에 보낼 명령을 미리 합치는 것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대기 시간을 적은 부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훈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Q&A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설문지 들어오셨을 때 다 받으셨을 텐데요. 설문지 상단에 보시면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로 접속해주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URL 접속하셔서 발표에 대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발표자분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기열 서버의 예측 시간이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네, 서버 부담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테스트할 시점에 여러 가지 모델을 좀 고안을 했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측을 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서버가 그러니까 대기열 서버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에 대기열 서버 하나하나가 스스로 계측을 이스티메이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도가 너무 낮게 나와서 그 방법은 포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피드백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열 서버가 망가졌다고 게임 서버로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면 문제가 게임 서버로 번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기열 서버와 게임 서버를 분리하는 것이죠. 망 분리 같은 것도 사실 비싼 겁니다. 이제 이 망 분리를 하는데 쓰이는 비용 자체가 트리비얼하지 않은데 그것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둘이 이제 독립적으로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급의 경우
통합 프리미티브로 성능상의 개선을 꾀할 수 있겠지만 피드백에 의한 통과 순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읽기보다 각 서버 내에서 공유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했었던 이제 뭐 횡분할이나 이제 분산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컨센서스 그 알고리즘이나 그런 문제들도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 이 뒤집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업데이트되는 상태에 대해 서버 간 펍섭은 안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 실버바인 서버 엔진 2에서 그거를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준비 단계여 가지고 바로 사용하지는 그 검토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공유 상태를 쓰는 것으로도 충분히 빠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인 고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대기열 서버에 포잉하는 간격을 대략 몇 초 정도로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 구현에서는 10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당 10만 요청이면 사실 그 100만 명이 이제 서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할 때 사용자가 모였을 때 실제 플레이하는 게임 플레이하는 이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구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없고 그 인프라 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이 설계를 하면서 같이 반영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대결을 나누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대결이 이제 두 종류 여러 종류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결을 두 개, 즉 로그인의 대결도 있고 그냥 이제 회원 가입이나 뭐 그런 거 하는 대결 같은 것도 있어서 둘을 나눠서 따로 보여주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비싸다는 건 이제 그런 경험으로부터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대기열 서버에 대한 암호화 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망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암호화 프리미티브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된 암호화나 그 암호학적 인증, 어센티케이션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시간상의 이유도 있고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점을 미리 양지드립니다. 게임 서버와 대기열 서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입장권을 받고 접속을 시도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피드백이 막혀서 대기열이 나아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진 않나요?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시도를 한다는 접근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때는 피드백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열 서버를 폴링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 순번이 0이라고 그냥 보내주는 더미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기열 서버는 N개이고 레디스 서버는 1개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디스 서버가 단일 장애점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 순번을 예측하려 계속 서버의 연산을 요구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최적화하기 위해 정확도를 포기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사업 조직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왓츠 튜디오의 목게임에 초기에 20만 명이 모였다는데 이만큼이 모여서 얌전하게 대기 안 하고 새로 고침을 해대면 10만은 살짝 위험하지 않나요? 새로 고침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새로 고침, 그러니까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폴링 주기를 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그 컨트롤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게임 서버 여기부터는 잠깐만요. 게임 서버 측의
최대 입장 가능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부하 테스트 과정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기열 서버는 스케일러블한가요? 한다면 어떤 매트릭을 기준으로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AWS 이제 그 노드 밸런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CPU가 일정 이상 사용되게 되면 이제 스케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프카와 같은 분산 메시지 큐를 쓰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운영이 좀 부담이 되는 대신 대기열 서버 장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려할 시나리오가 적어져 구현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 조금 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이미 할 수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서버들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다른 특히 이제 카프카나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관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면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약에 이런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제 카프카와 같은 다른 솔루션을 좀 더 찾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서버와 대기열 서버에 오류가 있을 때 입장권 없이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받는 일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그 대기열은 인위적으로 사용자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열을 제거했다고 해서 게임 서버에 부하를 제외하고 무슨 다른 이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서버 그 대기열이 보안의 역할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대기열 서버에서 추정한 대기열 압력과 실제 접속 압력의 딜레이와 허수로 인한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실제로 올라가는 속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데요. 피드백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잘못 추산되어 있는 그 과대 추산되어 있는 숫자를 한 번 적용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그 운영 측에서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가볍게 준비는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순번과 시간을 기록하면 중간자 공격에 취약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HTTPS를 사용하지요. 네. 네. 이미 있는 암호학적 프리미티브는 당연히 사용합니다. 네. 최적화해서 보낸 레디스 쿼리의 응답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 가지 명령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요. 그 레디스 읽기는 그냥 이제 응답을 그냥 복사해서 재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기는 그 쓰기 요청이 N개 있으면 N개 중에서 뭐 마지막에 나온 것을 이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왜냐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순서가 이제 이 요청들 그러니까 한 요청이 이제 여러 번에 이제 쓰기를 하지 않고 쓰기 그 명령 자체가 서로 이제 N개가 있으면 N개의 요청에서 유리한 것이 확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게 더 먼저 실행되었다고 이게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었다고 그냥 가정을 해도 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적으로 합치는 거는 약간 어려운데요. 이게 아마 전체 코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요청을 했던 순서를 기록을 한 다음에 근데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요청을 누가 몇씩 올려달라고 요청했는지는 이제 기록을 해야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역산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을 더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처음에 10이었는데 11, 13, 16 으로 최종적으로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6을 더하는 것으로 요청을 보내되 응답을 다시 재구성할 때는 16, 13, 11 이렇게 응답이 날아왔다고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기열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나 언어는 무엇일까요? 저희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실버바인 서버 엔진 2를 사용했고요. 언어는 C#입니다. 로그인과 게임 서버 입장은 별개의 과정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대결인지 모호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로비 서버가 별도로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이 질문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인,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 서버라고 뭉뚱그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진입점을 게임 서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그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세션, 근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결을 있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그 세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션이 끊겼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로그인 절차는 일어나지 않지만 세션을 복원하는 절차가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대결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제 로그인 그리고 게임 서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결 서버가 죽게 되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없이 서버로 들어와 부하가 심해지게 되어서 서버가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결 서버는 최대한 그 죽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WS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하드웨어 장애가 미리 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확보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네, 제가 서정한 농담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로그인 대상이 되었지만 입장을 안 한 세션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주기적인 GC로 해결하셨나요? 이것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대기열이 대기표를 스스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저희의 모델에서는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제 대기자가 사라졌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도 그냥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C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피드백 과정이 GC를 자동으로 수행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통상 클라이언트는 대결 서버를 먼저 우선 접근하고 이후 게임 서버 접속 순인가요? 레디스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 텐데 상시 운용인지 궁금합니다. 사업 후 재량인가요? 레디스를 횡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결 서버를 우선 접근한 게 맞습니다. 레디스 사용 안 하고 노드.js로 구현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레디스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레디스 말고 아까 전에 이제 맴캐시디 얘기도 했었고 그냥 아무 키 밸류 스토리지나 써도 됩니다. 심지어 디스크 IO로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레디스가 인스펙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디스를 말고 뭐 맴캐시디나 그런 걸 사용해도 괜찮지만 별도의 서버를 현재는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레디스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그 들어가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결 서버를 AWS로 구축했을 때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3만 요청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3만 요청이 레디스에서 바닥난 게 아니라 노드 밸런서에서 바닥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 밸런서 쪽 스케일 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AWS 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뭐 AG 나누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겠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통상적인 서버 운영하는 거랑 좀 다른 그런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표와 입장권의 타임아웃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 썼던 대기표가 피드백 이후에 보이면 피드백 이후에 몰리면 부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는 대기표와 입장권은 타임아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300초였던가? 그리고 대기표는 제가 이제 대기표를 그냥 이제 시간이 거의 됐군요.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대기표를 그 보내기만 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값은 똑같고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제한시 그 유효 시간이 새로 업데이트된 새로운 대기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